안녕하십니까? SBA 뉴스의 앵커 신비입니다. 최근 신비 아파트 구모 씨의 집에서 움직이는 그림이 발견되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그림은 화동기라는 귀신의 그림이었습니다. 화동기는 이미 댓글 제보를 통해 악귀인 것이 밝혀진 바 있었는데요. 그림이 움직이는 것을 구모 씨의 둘째 아들이 처음 발견했으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SBA 뉴스의 유능한 특파원인 H씨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특파원? H특파원? 연결이 안 되나요? 네, H특파원입니다. H특파원, 이번에 나타난 화동기라는 귀신은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동기는 그림 속에 살고 있는 악귀이며 사람들을 그림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 액자에 영혼을 가두는 무시무시한 악귀입니다. 제가 직접 하리와 함께 그림 속에 들어갔었는데요. 화동기의 그림 속은 모든 것이 물감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화동기가 그려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집 안에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갇힌 그림 등이 있어서 충격적인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 끔찍한 곳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고 어떻게 화동기를 물리쳤나요? 네, 처음에는 향랑각시를 소환해서 화동기를 제압하고자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초록색 도깨비의 평소와 다른 기발한 계획으로 화동기를 그림 밖으로 끌어냈고 화동기는 물에 약하기 때문에 벽수기를 소환해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초록색 도깨비의 활약이 돋보였던 것 같군요. 다음 뉴스입니다. 사일런스 하피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신비아파트 팬들은 현재까지도 사일런스 하피가 누구인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 SBA 뉴스에서는 하피의 여러 가지 모습을 입수했는데요. 모자를 썼고 긴 머리카락, 큰 키를 보아 팔척 귀신과 같기도 하고 마치 빨간 마스크가 마스크를 벗었을 때와 비슷한 모습 같기도 합니다. 하피는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괴물로 반인 반조, 즉 반은 사람, 반은 새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 이름의 뜻은 약탈하는 여자, 마음을 빼앗는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신비아파트 예고편에서 울고 있는 여자 아이들과 가은이의 모습이 포착되었고 슬픈 기억의 노래라는 제목과 하피의 특성인 마음을 빼앗는 것이 연관이 있을까요? 예전 인큐버스가 악몽을 꾸게 했다면 사일런스 하피는 슬픈 노래를 불러서 일부러 울게 만드는 걸까요? 과연 사일런스 하피는 누구일지 댓글로 제보 부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SBA 뉴스의 신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